간추린 극장. 인간은 때로는 동물처럼 포악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포악함을 온순한 성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간추린 극장에서 테마 게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졌던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염색체 중에서 23번째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23번째 염색체의 DNA 구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모든 인간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칭 천재연구원인 국진은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인간의 폭력성을 잠재우는 신약을 개발합니다. 아주 유순한 원숭이로 바뀌었습니다. 저 김 교수님, 사람에게 직접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그렇다면 사람에게 직접 실험을 했을 경우 육체적인 부작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군요. 어머, 어떡해. 고개 들어! 그러던 어느 날, 국진은 폭력성이 강한 앞집 남자 경춘을 발견하고 신약의 실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저 사람을 예술적으로 패세요? 예술적으로. 나도 패고 싶어 죽겠거든요? 패는 힘드셨으니까 목 좀 치기면서. 흰새 약발이 떨어가지고 그냥 개우야! 우린 또 그걸 못 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사실 이 화살고. 이 코에 한 번 찔리면은 최소한 기절이야. 네? 이 아, 한 잔 더 하시죠. 국진은 경춘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패는데도 다 요령이 있어. 아니, 왜 그래요? 때리는 건 너무 무섭다. 실이야, 무섭단 말이야. 경춘의 폭력성이 아니.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때리세요. 너무 아프잖아요. 이래도 화 안 나요? 화가 왜 나요? 때릴만 하시니까 때리셨겠죠. 난 천재야, 천재. 어라? 똑바로 안 앉아?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천재야! 약의 부작용으로 경춘의 성별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성,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으로 말이죠. 누구세요? 떨어졌어요. 엄마! 아, 진정해요. 내가 어디가 잘못된지 알아내서 금방 남자를 돌려보내 줄게요. 왜? 나 천재니까. 죄책감을 느낀 국진은 경춘의 몸이 원상복귀될 때까지 경춘을 거두기로 합니다. 나 급해요. 들어와요. 남자끼리 보고 어때요?
나 다 봤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게 여자가 됐을까? 복지는 경춘의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연구에 들어갑니다. 저기요, 울지 말아요. 뚝! 자, 뚝! 근데 내가 숨이 왜 이렇게 뛰지? 곡진은 경춘에게 죄책감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결국 국진은 여성으로 변한 경춘을 상대로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여기서 잘못된 거야. 역시나 천재야. 난 천재라고. 드디어 경춘 씨가 남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곡진은 신혁의 오류를 발견함과 동시에 경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역시 발견하게 되고 사랑에 빠진 곡진은 경춘의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잘 됐어요. 국진은 경춘을 위해 모든 것을 되돌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안 되면 다행히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원래대로 들어왔어요. 난 천재야. 천재 죽인다. 천재 죽어요. 아, 나 죽네. 야, 뭐 한 번만 더 이상한 약 먹이면 그때는 코로 찍어버릴 거야 그냥. 조심해. 아,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제는 부작용이 없어야 될 텐데. 남성으로 돌아온 경춘은 폭력을 휘두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야, 역시 패는 맛이 있어. 이게 사람이 사는 맛이 나지. 개운하다. 여보,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야, 말도 마라. 야, 내가 여자가 돼가지고 옆집 남자하고. 야, 이 남자가 하는 일에 이게 옳아? 알 거 없어. 밥 먹어. 네. 말아 먹어! 네, 네. 또 부작용인가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오늘은 인간의 폭력성을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프타임 간추린 극장이었습니다.